본문상 시작해 봅시다. Soccer는 is used in the USA. Soccer라는 말은 미국에서 사용된대. Be, PP, 수동이 나와야 되겠죠? Soccer라는 말은 미국에서 사용됩니다. 아이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그치?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됩니다. But, 하지만, football은 is used, 사용됩니다. In most countries. 여기서 이 most는 대부분의 이런 뜻이 있어.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용됩니다.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뜻이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용되어집니다. Chris, I can't wait to go there. 자, can't wait to 원형하잖아. Can't wait to 원형하면 너무 뭐뭐하고 싶다 이런 뜻이야. 너무 뭐뭐하고 싶다. 엄청 뭐뭐하고 싶다. 뭐뭐하고 싶어 미치겠다 이거야. 아우 나 거기 너무 가고 싶다. 엄청 가고 싶다. Where else did you go? 그 밖에 다른 어떤 곳 did you go? 너 가봤니? Since I'm a huge fan of football. Since 마찬가지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이게 때문에 내가 굉장한 축구, 풋볼에 아주 굉장한 팬이기 때문에 상파울로가 was a must visit city. must visit. 필수로 방문해야만 하는 도시야. It was like. 자, 요걸 한번 봅시다. It was like. 이 be like. 여기서 이 like가 여기선 접속사로 쓰였어.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지? 그럼 be like, 뭐뭐와 같다. like가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be like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전체 도시가 went on vacation. 휴가 중인 것 같대. 휴가철인 것 같대. go on vacation이 휴가를 가다. 뭐 휴가철이다. 휴가를 떠나다. 이런 뜻이니까. during big match. 아주 큰 시합이 있는 동안에는 빅매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온 도시가 정말 휴가철인 것 같아. 아주 방방 뜨고 난리 법석이라는 얘기지. There is even a football museum. 심지어 축구 박물관도 있대. 상파울로에는. This shows. 이것이 이러한 사실이 보여준대. Shows Brazilians' great passion for football. 축구에 대한 브라질 사람들의 아주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래 소유격은 apostrophe s를 붙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끝이 s로 끝나는 복수 형태인 경우에는 점 찍고 s 안 써. 그냥 점만 이렇게 찍는 거야. 얘가 지금 뭐? 복수 형태 s로 끝나서 그런 겁니다. 점 찍고 s 찍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소유격이야, 소유격. 여기 s가 있기 때문에 점만 찍은 겁니다. 브라질 사람들의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이런 사실이. 이런 사실은 뭐야? 앞문장의 내용. 빅매치가 있을 때에는 막온 도시가 막 난리법석이고, 그리고 심지어 축구 박물관도 있다라는 사실. 그죠? A football museum? 축구 박물관이라고요? That's awesome. 야, 끝내준다. No wonder. 잘 봐. No wonder가 나오고 뒤에 주어. 왜 이렇게 기냐? No wonder so many. like 여기 동사 여기 이렇게 자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가 나왔어. 자, no wonder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뭐뭐는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는 당연하다. 왜냐면 no wonder가 놀랍지 않다잖아. 그렇죠? no wonder 주어 동사 하면은 주어가 동사인 것은 당연하다. 놀랍지 않다 이런 뜻이야. 원래 정확하게는 it is no wonder 대신데 생략돼서 no wonder만 남은 거야. 알겠죠? 자, 뭐인 것은 당연해? No wonder. So many internationally famous football legends. 얘가 일단 이렇게 주어인 거야, 지금. 그치? 얘가 지금 주어입니다, 주어. Like는 이렇게 묶여야 돼, 전치사니까. Like Pele, Ronaldo and Ronaldinho. 이렇게 병렬인 거니까. 펠레와 호나우두와 and 호나우디뇨 같은 너무나 많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풋볼 레전드들이. 그럼 얘가 지금 복수잖아, 복수주어.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야, 동사. 아가 나온 거야. Are Brazilians. 브라질 사람들이라는 건 정말 놀랍지도 않아. 당연한 것 같아. 그만큼 열정이 있으니까. I know. 나 알아. 나 안다규. This museum. 이 박물관의 exhibit 전시하고 있어. 전시하고 있어. Interesting things.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것들을 전시하고 있어. Like, 뭐와 같은 전치사입니다. Like, some of the footballs used in the World Cup matches. 잘 봐. 얘가 이렇게 지금 묶여서, 이렇게 지금 끊기고, 얘는 PP야, PP.
이렇게 꾸며줘야 돼. 수동 FP가 나와야 되겠지? 월드컵 경기에서 사용된 축구공 일부와 같은. 근데 like 뒤에 명사인데 명사가 지금 몇 개냐면은 하나, 둘, and, 셋. 이게 다 묶이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다 묶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흥미로운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like 뭐와 같은? 경기에 사용된 풋볼과 사진들과 그리고 요거 이렇게 이렇게 묶여서 역사적인 축구 경기의 비디오, 영상물과 같은 흥미로운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there is even a whole room. 심지어 전체 방이 있대. 어떤 전체 방? 여기 위치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e filled with는 뭐뭐로 가득 차다. 뭐로 가득 찬? The history of Brazilian football. 브라질 축구의 역사로 가득 찬 전체 방이 있대. 즉, 방 전체가 브라질 축구 역사로 가득한 방이 있다는 거야, 심지어. It sounds like, sounds like. 뭐뭐처럼 들리다. 이 like도 여기서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그래서 sound like 하면은 뭐뭐하게 들리다. 뭐뭐처럼 들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뭐하게, 뭐뭐처럼. 다 상관없어. 똑같아. 뭐뭐처럼, 뭐뭐하게 들리다. 중요한 건 sound는 자동사라서 수동 불가예요. 수동 불가. 앞에 한번 얘기했었죠? It sounds like. 뭐하게 들려? 뭐처럼 들려? 브라질이 is the perfect place. 완벽한 장소인 것처럼 들려. To observe. 뭐할? 투부정사는 이렇게 꾸며줍니다. To observe the beauty of nature and the passion of football fans. The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과 and the passion of football fans. 풋볼 팬들의 열정을 흡수할 완벽한 장소인 것처럼 들리는구나. 뭐 이렇게 묶으면 더 쉽겠지. And 이렇게. 이렇게. So to observe의 목적어가 the beauty and the passion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름다움과 열정을 흡수할 완벽한 장소인 것처럼 들리는구나. I'm already excited. 나는 벌써 excited. 벌써 신나. 흥분돼. 이런 뜻이야. 내가 지금 흥분되어진 거니까 BPP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흥분되어진 거니까. 이미 신난 거니까. Yes, 맞아. 브라질은 is a great place. 아주 훌륭한 장소야. I hope you enjoy yourself there. Enjoy yourself가 나왔는데 이 enjoy oneself가 즐기다라는 뜻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Enjoy oneself가 아이고 이가 빠졌네. 즐기다 이런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Enjoy oneself 하면은 즐기다 이런 뜻이 있어. 자, you가 주어니까 yourself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네가 거기에서 즐기기를 희망해. 거기서 즐거웠으면 좋겠어. 마찬가지로 여기는 대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 3 마감.